이 자리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회의 자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끝내줍니다. 아, 두 번째로 연설을 하셨던 박찬종 위원장님이 야구방맹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 오늘 얘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더 이상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로 우리는 정권교체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사실상 기선을 제압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듣는 순간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개회사를 하셨던 전광훈 목사님이 얘기는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즉석 연설, 즉석 스피치로는 거의 최고였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명석이 평론가 아닙니까? 평론가 얘기는 바로 진실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지난 70년 역사를 한마디로 꿰뚫고 10분짜리 스피치에서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앞에서 대박 연설을 하면 그 다음에 마이크 잡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라고. 이건 결례입니다. 결례. 세상에. 자, 그러나 저의 역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대표들이 나오실 텐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좀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끝내주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마음이 조금씩 들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괜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 자리 연휴를 앞두고 토요일날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저는 이 자리가 끝내주는 잔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잔치상입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미리 예감해주는 위대한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뜻맞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 하나 모여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잔치상을 앞에 받아놓고 있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자라는 애국자는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보는 분들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850만 우리 동포들이 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나가 뭐죠? 단일화는 그 다음이고 정권교체가 첫 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걸 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 두 가지를 우리는 지난 보름 동안에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오늘 국민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게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손에게 두구두구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게 이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흐름이고 명제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방송에서 매일 보지만 이재명은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뜀박질을 시작했습니다. 안철수도 빠른 속도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기는 건 분명합니다. 썰렁하죠 갑자기? 그러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승리는 도박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광화문에서 모여서 질렀던 함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미 국민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국민혁명을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을 국민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로 선포하고 국민혁명의 마지막 완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가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말하건대 우리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을 가져올 것인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명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승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9일 대선은 마지막 결정타를 쥔 것은 그거를 좌우할 한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3월 9일 날 대선 직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후보 이름은 언급도 안 할 겁니다. 박근혜답게 우아하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박근혜 올립니다. 라고 한마디 말씀만 하면 대선판은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연 나오기 전에 하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걱정 안 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대국민 인사 말씀을 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냐? 설 연휴 끝난 직후가 아니고 조금 늦어져서 아마도 2월 초 중순 이전까지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국민 메시지가 낭송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건강 이상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메시지가 정말 우회적이고 박근혜 대통령답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러면 3월 9일은 우리가 원하는 국민 투표의 자리자 동시에 국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골 호인입니까? 뼈가 없는 호인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5년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은인 자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윤석열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애간장을 졸이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유도하기 위한 훌륭한 사과의 얘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훌륭한 명분을 주고 또 윤석열은 합당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3월 9일 대선이 정말 국민 승리의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연설을 이거로 마치고 짧은 구호를 세 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를 세 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예.